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테리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댓글 달아주신 분이 제안해주신 좋은 질문이었는데요. 물단식, 장기단식과 이 두뇌 중독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링크를 단식이 중독을 회복시키는 이유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도파민이라는 게 절대 나쁜 것이 아니죠. 왜냐하면 이제 도파민의 분비에 인해서 우리가 이 동기부여 의욕을 얻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 살맛 난다, 아저뭐 하고 싶다, 뭐 먹고 싶다, 뭐 피자 먹고 싶다, 한국 서울 명동 놀러 가서 떡볶이 먹고 싶다. 그럼 막 이제 두뇌가 막 신나잖아요. 막 영화 보고 싶다, 친구랑 뭐 테니스를 하고 싶다, 아니면 뭐 여자친구랑 뭐 이런저런 뭐 같이 이제 그렇죠 키스를 하고 싶다, 뭐 그런 것도 이제 다 도파민이 우리한테 의욕을 그 모티베이션을 주기 때문에.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동기부여, 뭔가를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이 도파민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.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밸런스를 회복하는 이유는 이제 그 이유 자체가 되게 신기한데요. 그 실험 조사에 의하면 고도 비만이나 이제 비만인 성인의 두뇌 안을 봤을 때 이제 뭐 MRI 스캔으로 분석해 봤을 때 비만인 성인의 두뇌와 비만이 아닌 성인의 두뇌를 분석해 보면 이제 도파민 비만인 성인일수록 도파민 민감도가 낮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비만이고 음식 그 식욕을 잘 억제하지 못하고 마음껏 그냥 마음껏 먹는 사람의 두뇌는 이 동기부여가 그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폭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. 막 많이 먹으니까 뭐 군것질이라든지 설탕, 탄수화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행위를 할때 도파민이 분비가 블록되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. 그 비교적으로 이제 더 노멀한, 더 보통의 비만이 아닌 성인은 음식에서 도파민을 계속 분비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행위들, 뭐 운동을 하거나 친구랑 소통을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뭐 노래를 하거나 뭐 어쨌든 뭐 댄스를 하거나 어쨌든 다양한 행위를 통해서 도파민의 충족을 얻고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음식에 의존하면서 도파민을 이렇게 펌프아웃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신 상태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. 또 신기한 거는 이제 그 비만인 성인의 두뇌를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이제 마약, 코케인이나 헤로인 등의 이제 아주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하는 사람의 두뇌를 MRI 스캔으로 찍고 그 비만, 고도 비만인 성인의 두뇌를 비교를 해보면 약간 비슷하다는, 비슷한 이제 브레인 액티비티, 두뇌 활동 액티비티가, 발생하고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거죠. 뭐 먹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그 행위가 중독이 된다는 거. 그리고 그게 이제 마약과 같은 중독성과 아주 비슷하다는 게 저한테는 아주 신기했고요. 그러니까 그 마약과 그 식욕, 어쨌든 이두 가지가 그 도파민을 과다하게 이제 분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의 성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실험뿐만 아니라 이 쥐를 실험용 쥐를 실험 대상으로 한 조사를 또 보면 이제 이거는 미국에서 한 실험으로 알고 있는데요. 어쨌든 36시간이나 48시간 동안 이제 금식을 시킨 쥐 실험용 쥐가 이제 도파민 민감도를 확 회복하고 활발하게 도파민이 더 움직이게 된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. 물론 이건 이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지만 매머리니까 뭐 인간이나 원숭이나 다 비슷하다고 저는 믿는데요. 이제 인간도 36시간, 48시간 그 위로 올라가는 장기 단식을 통해서 이제 그 식욕의 자극을 이제 멈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욕을 통한 도파민의 분비를 멈추다 보니까 이제 다른 메커니즘이 좀 회복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식욕을 통한 도파민의 분비를 약간 중단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도파민의 밸런스가 살아나고 이제 다른 행위를 통한 도파민의 분비 이게 우리의 정상적이고 정신적인 도파민의 이 밸런스를 되찾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도파민 분비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죠. 정말 중요한 거죠. 도파민 분비가 아주 중요한 건데 어떤 액티비티,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도파민을 우리가 펌프아웃 하는 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도파민을 채널해 나가는 그 선택, 그 초이스가 아주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의 생활 안에서, 그리고 우리의 인생 안에서. 그러니까 그런 회복을 해 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회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. 그리고 잠깐 언급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옛날에 심리학자 중에 유명한 이제 매슬로우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 피라미드를 잘 보시면 이 아래
쪽에 있는 피라미드에 이제 우리의 생리적인 욕구, 이제 물론 이제 음식도 그렇고 성욕도 그렇고 뭐 소셜한 뭐 친구들을 만드는 욕구라든지 어쨌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욕구라든지 아니면 그 안전성의 욕구, 뭐 이제 집에서 사는 뭐 안전한 환경,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우리가 그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매슬로우가 아주 유명하게 욕구에 대한 이론으로 설명을 했는데요. 욕구 단계설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이 아래쪽의 피라미드에서 살고 있으면 이 우리가 이 생리적인 욕구에만 집중하고 살 수가 있다는, 우리가 이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 아주 아래에 있을 때 이런 생리적인 욕구에만 집중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러니까 먹는 것만, 뭐 내일도 오늘도 뭐 먹는 것만 집중하면서 살 수 있죠. 물론 우리가 폭식하거나 뭐 음식만 밝히면서 사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우리 초이스잖아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욕에 찌들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코로나 중독이나 뭐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. 어쨌든 그 섹스 중독일 수도 있고 그런 욕구를 채우는 것을만 집중을 해서 그거에만 도파민을 집중하는 사람. 그리고 그 어쨌든 많은 종류의 이런 중독들이 있는데 우리가 차차 밸런스를 찾고 회복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자아 실현으로 간다는 그런 그 이론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너무나도 비슷한 게, 제가 계속 단식을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, 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다, 커리어 바꾸고 싶다, 그건 제가 정말 10년 정도, 10년 이상으로 계속 해왔던 말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단식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계속 살이 찌잖아요. 왜냐하면 자아 실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그냥 식욕에만, 성욕에만 이런 생리적이고 아래에 있는 욕구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피를 하는 거죠. 자아 실현이 너무 힘들고 자아 실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아래에 있는 욕구를 채우는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,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자주 이제 목격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식을 통해서 우리의 도파민의 분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생각을 하고 우리의 자아 실현, 우리가 무엇을 펄스하고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그거를 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식욕을 아예 자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욕구에 집중을 하는 거를 아예 멈춰버리는 거죠. 이 아래 피라미드 아래에 있는 욕구에 이제 시간 투자하고 막 너무 포커스하고 그런 걸 그만하고 이제 우리가 진짜 무엇을 중요한 건지,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고 싶은 일,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, 우리의 도파민을 정말 무엇에 집중을 해서 분비를 하고 싶은지를 더욱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, 그게 단식의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제가 횡설수설을 했는데요. 어쨌든 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!